충격적인 얘기 들려드릴까요? 우리가 전화기를 충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정용 콘센트에서 전압은 110 혹은 220V입니다. 수십 채의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고압 전력선은 전압이 10만 볼트예요. 번개가 한 번 칠 때의 에너지는 1000만 볼트 이상입니다. 번개의 온도는 태양 표면 온도의 거의 두 배예요. 이 놀라운 전하는 빛의 속도보다 절반 정도 느린 속도로 날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번개에 맞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류는 100분의 1초 만에 몸을 통과합니다. 번개는 심장을 멈추게 하고 전체 신경계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어요.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의식을 잃고 몸이 충격을 받은 상태가 될 거예요. 매일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번의 번개가 칩니다. 다행히도 번개를 맞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요. 확률은 약 15,300분의 1입니다. 매년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번개를 맞아요. 번개에 두 번 맞을 가능성은 훨씬 더 적죠. 그렇다면 일생 동안 7번이나 번개를 맞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한 사람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일 설리번입니다. 1912년 버지니아주 그린 카운티에서 7명의 자녀를 둔 대가족에서 태어났죠. 로이는 평범한 남자였고 그의 형제 자매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연은 그를 선택했어요. 1936년 그는 쉐넌도어 국립공원에서 관리인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35년 동안 7번 번개를 맞았어요. 첫 번째 사고는 1942년 4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강한 뇌우가 시작됐어요. 로이는 화재 감시탑으로 피신했는데 그곳에는 피뢰침이 설치되지 않았어요. 건물에 번개가 여러 번 내려쳤습니다. 내부에서 거대한 불이 시작되었고 로이는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가 대피소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을 때 번개가 그의 발가락을 강타했고 신발에 구멍을 냈습니다. 다음은 27년 후인 1969년 7월이었어요. 로이는 국립공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시작되었을 때 언덕이 많은 지역에서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죠. 열린 차창을 통해 번개가 그를 쳤습니다. 번개는 그의 눈썹과 속눈썹을 태웠고 머리카락을 살짝 그을렸어요. 로이는 의식을 잃었고 차는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차는 절벽 끝에서 멈췄어요. 15분 후 로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1년 후인 1970년 7월,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하지만 몇 분 만에 구름이 밀려오더니 뇌우가 시작됐습니다. 로이 근처에 있던 변압기가 벼락을 맞았죠. 그는 가능한 한 빨리 도망쳤지만 자연은 그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번개가 그의 어깨를 쳤어요. 2년 후인 1972년, 로이는 국립공원에서 일하는 동안 네 번째로 번개에 맞았습니다. 머리카락에 불이 붙었고 화장실로 달려가 젖은 수건으로 머리 위에 불길을 껐습니다. 그 순간부터 로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악한 힘이 그를 쫓아다니는 게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또 번개에 맞을 경우에 대비해서 불을 끄기 위해 물병을 들고 다녔어요. 다섯 번째도 국립공원에서 발생했습니다. 1973년이었어요. 로이가 돌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 순간 하늘에 있던 천둥구름을 눈치챘어요. 겁에 질린 그는 트럭에 올라타고 빨리 달렸어요. 가능한 한 그곳에서 멀리 가려고 운전했어요. 그러다가 폭풍이 어디쯤 오는지 보려고 차에서 내렸어요. 바로 그 순간 다시 번개에 맞았습니다. 번개는 왼쪽 팔과 왼쪽 다리를 관통했고 신발에 불을 붙였어요. 로이는 재빨리 트럭에 다시 올라탔고 물병을 이용해 불을 껐습니다. 1976년 여섯 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이는 마지막으로 번개를 맞은 곳에서 불과 1.6km 떨어진 공원의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다시 폭풍구름이 나타났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면서 로이의 손바닥을 쏘았습니다. 여섯 번째 이후 그는 공원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40년간 그곳에서 일한 후에 로이는 마침내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요. 번개가 그를 쫓는 것을 멈추기를 바랬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그는 이미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명성을 즐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번개에 맞을까봐 그의 근처에 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기자들은 로이 설리번에게 스파크 레인저와 인간 피뢰침 같은 별명을 지어주었죠. 물론 그는 이 모든 것을 싫어했고 매우 외로웠습니다.
이런 문제 외에도 그는 끊임없는 두려움과 피해망상이 시달렸어요. 언제 번개에 맞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다행히도 그는 유부남이었고 아내는 그를 지지하고 모든 면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후 로이는 아내와 함께 버지니아의 작은 마을인 둠스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를 잘못 간 것 같아요. 사고가 없었던 건 겨우 1년이었어요. 1977년 6월 25일 번개가 로이를 다시 강타했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에 동네 연못으로 낚시를 갔어요. 고기는 잘 잡혔지만 하늘은 흐렸어요. 로이는 곧 번개가 칠 거라고 느꼈습니다. 공기 중에 유황 냄새가 났고 그의 팔에 난 털이 곤두섰어요. 그의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번개는 로이의 머리를 때렸고 가슴과 배를 관통했습니다. 그는 차로 달려갔어요. 그 순간 배고픈 곰 한 마리가 숲에서 나와서 그가 잡은 송어를 노리고 로이의 물고기 양동이로 다가왔습니다. 로이는 곰을 쫓아내기 위해 머리카락이 연기에 휩싸인 채 차량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일곱 번째 번개를 맞은 후 그는 왼쪽 귀의 청력을 잃었고 번개로부터 숨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뇌우가 치는 동안 밖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어느 날 아내는 뒤뜰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로이는 아내를 돕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죠. 몇 분 후 번개가 아내를 때렸습니다.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그 후 두려움과 사회적 외로움뿐만 아니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많은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로이를 도우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이 이상한 현상의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과학에 따르면 매번 그것은 단지 우연이었다고 합니다. 수학과 물리학은 여기서 무력했어요. 과학자들의 이런 대답과 함께 로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자신을 쫓고 있거나 운명이 그를 벌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아마도 답은 그의 과거에 있는지도 몰라요. 국립공원과 의사들은 그가 번개에 맞은 일곱 번 모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덟 번째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 로이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가 밀을 베는 것을 돕고 있을 때 번개에 맞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번개가 낫의 칼날을 때렸죠. 그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아마도 그 순간 번개가 그의 몸 안에 무언가를 변화시켰고 이후 번개를 더 잘 끌어들이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번개는 항상 가장 저항이 적은 경로를 선택합니다. 번개가 발생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비, 얼음, 눈 입자들이 폭풍 안에서 서로 충돌해요. 이 과정은 구름과 땅 사이의 불균형을 증가시켜 구름의 낮은 층을 음으로 충전시켜요. 나무나 땅 같은 아래에 있는 물체들은 양의 전하를 띠게 되고 또 다른 불균형을 만들어내죠. 자연은 전류를 통과시킴으로써 두 개의 반대 전하 사이의 불균형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마도 자연은 로이의 몸에서 전하 불균형을 느꼈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1년에서 2년 간격으로 번개에 맞은 걸까요? 게다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 사이에는 20년 이상이 흘렀어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지 못해요. 아마도 로이는 번개가 좋아하는 이상형이었나 봐요. 예측하셨겠지만 로이 설리번은 세계에서 가장 여러 번 번개에 맞은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온통 슬라임 투성이네요. 땅은 부드럽고 움직이고 있어요. 주위에 움직이는 벽을 느끼면서 길을 찾으려고 노력해봅니다. 잠시 후 멀리서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려요.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네요. 여러분은 배의 선장이며 방금 강력한 크라켄에게 잡아먹혔어요.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 뒹굴고 있어요. 비명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누군가를 마주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다음 발을 디딜 때 큰 나무 조각이 지나치면서 여러분을 거의 쓰러뜨릴 뻔해요. 그 나무 조각은 크라켄이 삼킨 배에서 나온 거예요. 또 전체 선원들을 산채로 삼켰기 때문에 선원들도 이 짐승의 뱃속 안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계속 비명소리를 따라가요. 여러분은 식도처럼 보이는 다른 길로 인도하네요. 나무 조각을 잡고 끈적끈적한 안쪽을 미끄러져 내려가요. 어두워서 셔츠에서 천 조각을 찢어 커다란 널판지에 싸서 불을 붙여요. 이 임시 횃불이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안에 있는 큰 정맥들을 볼 수 있어요. 각각의 정맥에 사람이 3명 이상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잠시 후 여러분이 발견해 바닥에 보관했던 보물들을 포함해 배에서 나온 더 많은 잔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어둡고 냄새나는 내부에서 선원들을 찾고 있어서 저 거대한 금더미들은 가치가 없어졌어요.
각각 다른 곳으로 연결되는 여러 개의 터널이 주변에 있어 보이는 지점에 도달해요. 입으로 도로 기어 나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여러분의 직감을 믿고 슬라임과 다른 액체들로 덮인 가장 작은 터널을 미끄러져 내려가기로 해요. 횃불은 나중에 다시 쓰게 불어 집어넣어요. 미끄러지듯 지나가다가 잠시 갇히게 돼요. 크라켄은 아직도 헤엄치고 있지만 지금은 휴식을 취하듯 멈췄어요. 거대한 정맥과 혈관이 느려지고 여러분이 기어가고 있는 살의 터널은 더 넓어져요. 여러분이 알기도 전에 액체 웅덩이에 도달할 때까지 큰 통로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있어요. 물에 들어가는 순간 산이 옷을 통해 타들어간 걸 느끼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크라켄의 뱃속 중 한 곳에 있어요. 셔츠를 벗고 널판지 위에서 노를 저어 산성 호수를 건너요. 배에 부서진 조각들이 더 많이 흩어져 있는 게 보여요. 갑자기 크라켄이 행동을 개시하고 빠르게 헤엄치기 시작해요. 어쩔 수 없이 널판지를 붙잡고 눈에 산이 들어가지 않게 떠 있어야 해요. 눈을 감아요. 이제 여러분은 소화가 일어나는 위아래로 더 멀리 던져졌어요. 여기는 산이 더 강해서 안에 있는 건 뭐든 녹여요. 냄새가 지독한데 나갈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멀리 선원들 중 일부가 작은 섬의 한가운데에 발이 묶인 걸 볼 수 있어요. 아직 소화되지 않은 몇몇 상어들이 여전히 헤엄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현재로서는 뚫고 가면서 선원들에게 당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다른 나무 조각에 올라타서 그들을 향해 노를 저어요. 이번엔 위산이 나무를 녹이고 있어요. 운 좋게도 선원 중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른 판자를 던져줘서 그 판자 위에 올라타 선원들이 있는 곳으로 노를 저어요. 해안으로 올라가요. 모두들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기뻐하고 있어요. 탈출구를 찾으려 하지만 출구는 산으로 뒤덮여 있어요. 더 많은 물이 많은 해양 동물들과 함께 스며들고 있어요. 산의 농도가 상승하고 있고 모두들 옹기종기 모여요. 잠시 후 크라켄이 산성수 주변을 허우적거리고 다니는 커다란 흑동고래를 삼켜요. 그게 크라켄을 환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라켄이 움직이면서 모두를 내던져요. 여러분과 다른 많은 사람들은 고래 위에 올라타 고래를 꽉 붙잡아요. 크라켄은 어떻게든 고래를 쫓아내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여요. 위의 안쪽 벽은 고래를 밖으로 뱉어낼 수 있을 정도 줄여들고 있어요. 여러분과 선원들은 여전히 고래를 붙잡고 있지만 그게 쉽지만 않네요. 마침내 크라켄은 고래를 뱉어내고 해저로 헤엄쳐가요. 새로운 닥친 도전은 숨을 쉬기 위해 수면으로 헤엄치는 거예요. 고래는 여러분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밀어 올려줘요. 이게 아니었다면 아무도 숨 쉬러 수면으로 올라오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선원들 중 몇몇은 배에서 흩어진 조각들을 잡고 떠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도 조각 하나에 헤엄쳐 올라타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선원들은 춥고 배고픔을 느끼고 있어요. 최악인 건 상어가 밥 먹을 시간이라는 거예요. 모두들 물 밖에 있기 위해 널빤지 위로 올라가요. 어느새 상어 지느러미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밤을 보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음 날이 다가옵니다. 아무도 잠을 못 잤어요. 모두들 모든 널빤지를 모아 고쳐 태양을 향해 노를 젓기로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동안 모든 선원들은 여러분의 마지막 말을 들어요. 태양은 찌는 듯이 뜨겁고 다들 기운이 없어요. 마실 신선한 물도 없어요. 먹기 위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상어와 크라켄의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선원 중 한 명이 멀리서 섬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모두가 환호하고 서로 껴안고 노를 저어 그곳으로 갑니다. 몇 시간 후에 섬에 도착해서 모래에 손을 쑤셔넣어요. 누군가는 뛰어다니고 다른 사람들은 모래와 야자수를 껴안고 있어요. 그런데 어쩐지 뭔가 이상해요. 새 몇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새들은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두 전에 이곳에 와본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섬의 중심으로 이동해요. 섬 한가운데 작은 모닥불이 피어져 있지만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은 없어요. 섬은 사람이 살기엔 너무 작아요. 모닥불 외에 방문한 사람의 흔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잠시 후 섬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모두가 나무 위로 올랐고 물이 섬을 덮쳐요. 멀리서 물 속에서 커다란 형상이 나타나 여러분을 향해 돌아서는 걸 볼 수 있어요. 거대한 바다 거북이에요. 지금까지 거대한 바다 거북 등에 타고 있었어요. 물을 우아하게 가로질러 움직이면서 몇 시간 후에 멈춥니다. 선원들은 음식을 요리하고 편안하게 잠을 자기 위해 오두막을 짓고 불을 지펴요. 여러분은 멀리 바라보며 지평선에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을 내다봐요. 휴식과 평화를 얻기 위해 가장 높은 나무에 올라가요. 멀리서 여러분은 크라켄이 헤엄치며 거북이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거북에 비하면 크라켄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신발 크기밖에 되지 않아요. 다음날 여러분은 주변을 돌아다니며 거북이 등섬의 나머지 부분을 알아봅니다. 전에 본 적이 없는 독특한 동물들이 이곳에 살고 있어요. 가장 이국적인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동물들은 여러분을 위협적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섬을 잘 보기 위해 나무와 덩굴로 덮인 산의 정상에 도달해요. 모든 걸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고 바로 아래 땅에 커다란 구멍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다른 탐험가들이 남긴 발굴 도구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은 선원들을 불러 모아서 구멍으로 달려가요. 그곳에 가기 위해선 덩굴을 지나서 도산적인 지형을 넘어야 해요. 중요한 질문은 만약 이 섬의 바닥이 거대한 거북이의 등껍질이라면 이 구멍은 어디로 향할까? 라는 거예요. 현장에 발을 들여놓으니 버려진 많은 도구들과 계획들이 보여요. 여러분은 지도를 들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보물들의 X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봐요. 선원들을 불러 모아요. 모두들 장비들을 집어요. 또 다른 무서운 질문은 그들이 왜 이 장비를 버리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획을 연구해 봅니다. 그들은 마지막 단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를 진술하고 있는데 아무도 마지막 단계를 알아내지 못한 것 같아요. 잠시 후 여러분은 구멍을 내려가 바닥을 향해 나가요. 하지만 여러분이 발견한 것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가방에 소독제나 항균, 물티슈 한 팩쯤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세균 이론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위생에 상당히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하지만 과거에는 세균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당시 의사들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오염된 공기라고 굳게 믿었어요. 따라서 특별한 복장이 발명됐죠. 의사들은 불의가 나쁜 공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고 믿었어요. 세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 방법에 대한 또 다른 이론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달콤한 냄새가 스스로를 나쁜 공기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양한 향을 가지고 다녔어요. 또한 꽃다발도 꽤 인기가 있었어요. 많은 의사들은 꽃다발을 코에 대면 모든 나쁜 질병이 사라진다고 확신했죠. 하루 한 송이 꽃이 건강의 열쇠다. 뭐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유럽의 의사들이 입었던 의상에 대한 또 다른 재미있는 사실은 이 의상이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긴 의사들이 일하는 대마 병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탈리아 베니스의 전통 카니바 의상이에요. 그런데 역사상 좋은 냄새를 풍기는 트렌드가 꽃다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람들이 머리에 왁스나 향수 콘을 썼어요. 소문에 따르면 이는 일종의 고대 데오드란트였는데 아마도 체취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었을 거예요. 보통 가발 위에 콘을 얹고 뜨거운 이집트 태양 아래에서 콘이 녹으면 달콤한 냄새가 났을 거예요. 약 5000년 전 이집트, 그리스 및 기타 고대 국가에서는 작은 나뭇가지를 구부려 치아 사이를 닦았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나뭇가지의 다른 쪽 끝을 날카롭게 다듬어 이쑤시개로 사용했다고 말해요. 또한 이집트인들은 입안을 상쾌하게 유지하기 위해 임시 방편으로 민트를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 파슬리나 다른 허브를 식후에 씹거나 낮 동안에 씹기도 했죠. 또한 허브와 향신료로 민트를 만들고 계피, 소나무 씨앗, 유향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모든 재료를 서로 붙이기 위해 보통 꿀을 사용했죠.
결국에는 불을 이용해 사탕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트레이드마크인 아이 메이크업 룩은 사실 이집트인들이 최초로 발명한 마스크라예요. 꿀, 그름, 물, 그리고 악어똥, 섞어 사용했죠. 이집트인들은 이 미친 혼합물을 속눈썹과 눈썹에 바르고 다녔어요. 달콤한 향은 없었을지 몰라도 나비 함유된 독성 아일러와는 달리 적어도 안전하긴 했죠. 고대 세계에서는 옷의 색상이 다양하지 않았고 대부분 흰색이었어요. 화려한 색상의 옷을 입고 싶다면 곤충을 이용해 염색을 준비해야 했죠. 하지만 설탕으로 코팅된 사탕을 먹을 때마다 그 밝은 색 뒤에 딱정벌레로 만든 카민 성분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밝은 립스틱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고대 패션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상한 모양의 가면을 썼을 뿐만 아니라 이상한 모양의 옷도 입었어요. 블리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요. 소매가 극단적으로 긴 드레스였어요. 보통 바닥까지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완전히 무력했어요. 그들은 가장 간단한 작업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 소매는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손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하고 필요한 모든 일을 도와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상징했죠. 블리오 드레스는 11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유행했어요. 자, 여길 보세요. 끝이 매우 뾰족하고 매우 긴 이 신발은 15세기 유럽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 중 하나였어요. 이 신발은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디자인이 시작됐기 때문에 크라쿠프라고 불렸어요. 이 신발 모양에 어떤 의미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저 패션을 위한 거였다고 해요. 90년대와 2000년대도 매우 길고 뾰족한 신발이 유행했으니 놀라지 마세요. 역사학자들은 크라쿠프가 그다지 편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발에 발가락이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단단함도 형태도 전혀 없었을 거예요. 이러한 신발 몇 켤레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런던에 있는 한 신발은 발가락 부분에 이끼가 끼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이탈리아의 한 연대기 기록자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신발은 종종 말총으로 채워져 있었다고 해요. 이 신발은 실용적이지도 않았고 유행도 금방 지나갔던 것 같네요. 밝고 선명한 색상을 좋아하시나요?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선명한 색상을 좋아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밝은 색상의 옷을 입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지도요. 대부분의 경우 정말 비쌌어요. 하지만 때로는 비싸기도 하고 매우 위험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는 병녹색을 좋아했고 많은 여성들이 병녹색 드레스를 갖고 싶어 했어요. 사람들은 그 색을 얻기 위해 비소를 사용했습니다. 세상에. 하지만 그 화려한 드레스는 주로 특별한 날에만 입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비소를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한적인 노출로도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외모를 위해 당시 가장 트렌디한 색상인 밤색으로 염색하는 것이 유행이었죠. 황사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여 검은 머리카락도 더 밝게 만들 수 있었지만 독성이 매우 강했어요. 수유는 의류에도 사용됐어요. 모자는 모피로 만들어졌고 모자 제작자들은 이 독성 금속을 사용하여 모피를 서로 붙여서 펠트를 만들었어요. 모자를 쓴 사람들은 모자가 만들어내는 유독가스를 흡입했고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죠. 이건 파스타의 한 종류가 아니라 과거의 또 다른 패션 트렌드입니다. 맛있는 파스타와는 달리 지금까지 살아남지 못했죠. 마카로니 스타일을 시도해보고 싶다면 꼭 해보세요. 18세기 중반의 사례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큼 높은 엄청나게 과장된 가발을 쓰세요. 작은 모자로 장식하고 깃털을 얻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가급적 줄무늬가 있는 밝은 스타킹을 착용하세요. 바지는 타이트할수록 좋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레깅스처럼 입는 것이 좋지만 그 당시에는 라이크라 섬유가 없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팡이와 세련된 매너로 멋을 더하세요. 잊을 뻔했네요. 앞으로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여러분의 절묘한 스타일에 대해 조롱받을 준비를 하세요. 튜더 잉글랜드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패션 트렌드가 있었어요.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흠잡을 데 없이 하얗고 반짝이는 미소를 만들기 위해 수천 달러를 지출하지만 튜더 잉글랜드 시대에는 부유해 보이기 위해 여성들이 일부러 치아를 검게 칠하기도 했어요. 설탕은 비싸고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설탕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설탕을 많이 먹을수록 치아가 검게 변한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고 이는 부유함을 나타내는 확실한 신호였죠. 역사학자들은 꿀을 치약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믿고 있어요. 검은 치아만으로 진정한 튜더가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흔들리는 봄바스트를 시도해보세요.
하지만 영국 여왕이 아닌 테디베어처럼 느껴질 거예요. 16세기에는 남녀 모두 솜, 양모, 톱밥, 양말 등 온갖 종류의 물건을 사용해 소매를 치웠어요. 팔을 강조해서 강하고 스포티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소매에 더 많은 것을 채울수록 더 강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남성들은 종아리 주변과 배까지 채워서 근육질로 보이게 하기도 했어요. 이제 목에 러프를 더하고 메탈 코르셋으로 지지해서 완벽한 몸매를 유지하면 완성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튜더예요. 19세기 미국에서는 비소가 주로 미용 목적으로 사용됐어요. 제조업체들은 비소를 웨이퍼에 첨가하면 얼굴에 결점을 없애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약속했죠. 비소를 첨가하면 피부를 맑고 창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 오늘날에는 채소와 과일이 더 좋은 선택처럼 들리죠. 20세기 초만에도 방사능 크림은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라듐이 풍부한 이 제품은 모든 주름을 없애고 사용하는 사람을 최소 20년은 젊게 만들어준다고 무화의 조각상들은 수백 년 동안 당당히 서 있었어요. 한때 사람들은 이 거대한 조각품들을 조각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만드는 걸 멈췄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알아봅시다. 타이티 동쪽 4022km에 위치한 이스터 섬은 163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어 있는 섬 중 하나죠. 한때는 다양한 나무와 양치식물들로 가득 찬 숲으로 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최초의 인간들이 서기 400년경에 섬으로 왔을 때 숲은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기 1250년부터 모의 조각상들이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꾹 눌린 화산재, 현무암, 조면암, 붉은 화산암재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암석으로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화산섬이기 때문에 동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은 이것뿐이었죠. 그리고 건축업자들이 작업을 마치자 구석으로 덮였어요. 조각상들의 얼굴이 다 달라요. 하지만 짙은 눈썹과 큰 코로 모두 뚜렷한 표정을 갖고 있어요. 팔은 몸에 새겨져 있어요. 어떤 것들은 머리 위에 모자를 쓰고 있어요. 섬에는 거의 900개의 조각상이 있어요. 크기도 달라요. 평균 높이는 4m고 가장 큰 것들의 높이가 10m에 달하고 무게가 82톤까지 나가요. 조각상들의 얼굴이 다 달라서 그 섬에 살았던 조상들, 추장들, 그리고 다른 중요한 사람들을 대표하고 기리고 있다는 이론들이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모아의 진정한 목적을 알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한때 해안을 따라 아름답게 서서 정착촌에 있던 사람들을 지켜봤을 거예요. 그리고 등은 바다의 영적 세계를 향해 있었죠. 유럽인들이 1700년대에 모아의 조각상을 처음 발견했을 때 많은 조각상들이 이미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조각상 건설은 그보다 훨씬 전에 중단되어 있었어요. 이걸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갔어요. 전문 공예가들은 기본 곡괭이로 천천히 조각상들을 조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죠. 최대 6명으로 구성된 팀은 하나의 동상을 만들기 위해 1년 내내 열심히 일해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종종 그걸 섬의 특별한 장소로 운반해야 했죠. 17.7km나 떨어진 곳으로요. 탄소 연대 측정의 도움으로 전문가들은 이 조각상들이 서기 1250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서기 1500년쯤에 그 과정이 멈췄어요. 조각상의 창조자들은 돌 끌들을 마지막으로 썼던 곳에 그냥 두었어요. 그리고 모든 조각상 중 4분의 1만이 실제로 있어야 할 곳에 놓였어요. 그중 절반은 여전히 채석장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운송 도중 땅에 버려져 있었어요. 이 섬에서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고 그걸로 모두 조각상에 대한 흥미를 잃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많은 이론들이 있고 그 대부분은 삼림벌채와 관련이 있어요. 섬 주민들은 조각상들을 섬을 가로질러 운반하기 위해 나무를 사용했을 거예요. 아마도 썰매와 밧줄의 도움으로 했을 것이고 심지어 조각상을 굴리기 위해 통나무를 사용하거나 띄우기 위해 카누를 썼을 수도 있어요. 결국 나무가 고갈되기 시작했어요. 섬에 있던 나무들은 자라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쥐들이 대부분의 씨앗을 먹었죠. 사람들은 나무를 다양하게 썼어요. 그리고 실용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다른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했어요. 섬의 주민들은 이 조각상들을 세운 걸 중단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다른 프로젝트로 바빴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특화된 바위 정원이 더 흔해졌어요.
이게 토양을 따뜻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비료를 만들어주어 토양이 아주 좋았죠. 섬 주민들은 이 바위 정원을 만드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어요. 그래서 조각상을 만들고 옮기는 데 집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믿는 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했다고 제안하고 있어요. 아마도 섬 사람들은 한테 그 조각상들을 조상들과의 연결로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 후 힘과 인내의 과실을 묘사하는 의식들이 더 널리 퍼졌어요. 그리고 이런 의식들로 섬 사람들은 바다새와 관련된 그림을 조각하기 시작했어요. 바다새가 섬의 대표 동물이 됐죠. 사람들은 조상들이 조각상 대신 새들을 통해 자기들을 보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모아이를 만들 이유가 없어진 거죠. 어쨌든 이 이론들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작은 섬이 증가하는 인구를 지탱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한때 숲으로 뒤덮였던 무성한 땅이 순식간에 척박한 풍경이 되었어요. 처음 몇 세기 동안 사람들은 숲의 자원에 의존했었어요. 하지만 1550년 이후 숲이 사라지자 농업이 더 중요해졌어요. 한때 환상적인 거석을 만들기 위해 같이 일했던 부족들은 대신 서로 경쟁하는 데 집중했어요. 땅과 자원을 위한 이 투쟁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모아이의 중요성을 축소시키고 싶어서 모아이 조각상들을 쓰러뜨렸어요. 그 후 몇 세기 동안 모든 조각상들이 밀려 쓰러졌지만 모두가 고의적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방치된 후 많은 게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어떤 건 심지어 섬을 둘러싸고 있는 바닷물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동안 있었죠. 하지만 이 조각상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전 세계 방문객들에게 훌륭한 경험을 제공한다면서 다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고립된 섬까지 여행을 한다면 여러분이 할 첫 번째 질문은 동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옮겨졌는지가 아닐 겁니다. 애초에 사람이 어떻게 여기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역사상 가장 놀라운 위협 중 하나였어요. 폴리네시아인들이 확실히 꽤 놀라운 일들을 해냈죠. 기원전 1500년부터 이 뱃사람들은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대에서 가장 진보된 해양 발명품들을 사용했죠. 그들은 쌍둥섬과 아우리거베로 바다를 건너 동남아시아에서 시작해 태평양 전역에 더 많은 곳에 거주했어요. 기원전 900년에는 하와이에 살 만큼 북쪽으로 갔었고 기원전 1200년에는 뉴질랜드까지 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물론 동쪽으로 가장 멀리 간 것이 이스터 섬이었어요. 불과 몇백 년 만에 이 초기 선원들은 평방 수천 킬로미터의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어디에 갔다 왔는지를 기억했고 이런 식으로 바다를 항해할 수 있었어요. 아주 다양한 기술을 사용했었죠. 낮 동안 해가 뜨고 지는 걸 봤어요. 밤에는 별들이 그들을 도왔죠. 만약 날씨가 흐려 선원들이 시각적으로 방향을 알아낼 수 없다면 다른 훌륭한 방법들을 사용했어요. 해류와 파도 패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물속 생물 발광에 주의를 기울였어요. 이런 패턴들이 특정 섬들이 위치한 곳을 찾는 걸 도왔어요. 이 뱃사람들은 멀리 있는 섬들과 환초들이 어떻게 공기와 바다의 간섭 패턴을 일으키는지도 이해했었어요. 새들도 특정 신호를 제공해 주었어요. 그중 어떤 새들은 한 섬에서 다른 섬으로 먼 거리를 이주했고 그게 여행자들에게 경로에 대한 시각적인 관련성을 제공해 주었죠. 다른 종류의 새들은 먹이를 먹는 특정한 시간대가 있었어요. 선원들은 이 새들이 언제 어디서 사냥을 하는지 알고 있었고 이 새들이 먹이를 어디서 먹는지에 따라 배를 몰았어요. 바이킹들은 항해 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인정을 받았어요. 바이킹들이 태양 나침반을 사용하던 곳에서 초기 폴리네시아인들은 자연 자체가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에 대한 지식에 온전히 의존했었죠. 그들의 기술이 너무 진보되어 있어서 1769년에 영국 탐험가인 제임스 쿡 선장도 바다에 대한 폭넓은 지식 때문에 폴리네시아인 항해사를 고용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외워서 지도를 그렸다는... 1849년 10월 3일, 볼티모어의 지역신문의 기자 조셉 워커는 선수집에 갔었어요. 건물에 거의 다 왔을 때 한 남자가 시궁창에 누워있는 걸 봤어요. 워커는 그 남자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 다가갔죠.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상태가 안 좋아 보였고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워커는 이름을 물었어요. 남자는 대답했죠. 제 이름은 에드거 앨런 포예요. 모든 무섭고 신비로운 것들, 추리소설, 공상과학소설은 에드거 앨런 포에서 비롯되죠.
저는 수천 명의 작가들과 감독들이 무섭고 매혹적인 이야기를 만들도록 영감을 준 완전히 새로운 장르를 발명했어요.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들 중 한 명이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삶은 어둡고 극적이었어요. 그리고 포의 인생의 끝은 자신의 이야기만큼이나 어둡고 미스터리예요. 포는 1809년 매사추세츠 보스턴의 연극 배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생애 첫 비극은 포가 겨우 두 살이었을 때 일어났어요.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가족을 버린 후 포는 고아가 되죠. 리치먼드 출신의 존과 프랜시스 앨런 부부가 이 어린 소년을 아들로 맞이했어요. 존은 에드거의 양아버지로 여겨져요. 존 앨런은 상인이었는데 많은 돈을 벌었으며 에드거에게 훌륭한 교육을 제공해 주었죠. 포는 도박하길 좋아하던 버지니아 대학에 입학했어요. 어느 날 에드거는 많은 돈이 잃었어요. 빚은 갚을 수 없었고 양아버지는 그를 돕기를 거부했어요. 빚 때문에 포는 자금을 빼앗기고 또 다른 개인적인 비극이 일어난 리치먼드로 끌려갔어요. 이 젊은 작가는 아름다운 소녀 사라 엘마이라 로이스터와 사랑에 빠졌어요. 에드거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다른 남자를 선택했고 결국에는 약혼을 했어요. 그로 인해 에드거는 크게 상심을 했고 아마도 그 상처가 그를 쓰기 시작하게 된 강한 충격이 되었을 거예요. 포는 영국 시인 바이런 경을 좋아했고 시와 단편 소설을 써서 돈을 벌고 싶어 했어요. 18살에 포는 보스턴으로 이사를 가 첫 번째 책인 태머레인과 다른 시들을 출판했어요. 이것으로는 아무 돈을 벌지 못했어요. 배포되지도 않았고 평가되지도 않았어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책의 존재를 의심했었는데 1876년 영국 박물관에서 사본을 발견했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태머레인과 다른 시들은 총 50권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 12권만 남아있어요. 희귀서적 전문가들은 에드거 앨런 포의 첫 번째 책을 19세기 미국 문학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본들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2009년 이 책은 경매에서 8억 원 이상에 팔렸어요. 그리고 이 이전 사본은 3억 원에 팔렸어요. 하지만 포는 그 책에 대해서는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그는 빚을 지고 부정적인 생활 방식을 취하며 단편 소설을 계속 썼어요. 포가 2년 동안 군대에 복무해야 했기 때문에 그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 후 포는 뉴욕으로 올랐어요. 이번에는 다른 작가들의 이야기에 대한 논평을 많이 썼던 지역 잡지에 비평가로 취직했어요. 이 일을 하는 동안 포는 문학의 가혹한 비평 스타일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자기만의 시도 썼고 어느 날 성공했어요. 1845년 포는 가장 유명한 시인 까마귀를 썼어요. 이 시는 한 남자가 짝사랑을 경험하고 어두운 저녁에 말하는 까마귀와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예요. 그 시는 에드거를 유명한 시인으로 만들어 주었죠. 까마귀는 나라의 거의 모든 잡지와 신문에 실렸어요. 사람들은 거리에서 에드거 포를 알아보고 그의 시를 인용했어요. 뉴욕의 상류사회는 그를 사교클럽에 초대했어요. 포가 마침내 유명해진 거예요. 국제적인 성공을 거두었죠. 작가라면 누구나 원할 법한 명성을 가졌지만 여전히 돈은 많지 않았어요. 그는 까마귀로 9달러에서 15달러를 받았고 출판된 판본의 경우에는 약 120달러의 수수료를 받았어요. 그나저나 에드거는 자기가 글을 써서 번 돈으로 겨우 살아낸 최초의 미국 작가였어요. 15달러는 그 당시에도 많지 않았지만 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에게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비록 마침내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스스로를 부양하기도 힘들었어요. 게다가 빚더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의 대부분을 빚진 사람들에게 줘야만 했죠. 1846년 초까지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우선 문학평론가로서의 정규직 자리를 잃었어요. 일하던 잡지사는 파산했고 포는 또다시 돈이 없게 되었어요. 그의 주 수입원은 강이었어요. 참석한 사람들은 작가의 밝고 대담한 퍼포먼스를 즐거워했어요. 그는 불공정한 문학 사업과 그 시대의 많은 작가들을 비판했어요. 또 인상적인 시를 읽는 밤도 열었어요. 포의 퍼포먼스에 대한 평은 항상 좋았지만 왠지 모르게 이 강의들의 인기는 티켓 가격과 같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포와 그의 아내 그리고 장모는 함께 브롱크스로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났어요. 작가의 아내인 버지니아 포가 24살에 세상을 떠난 거죠. 사람들이 말하길 에드거 포는
이 상실감에서 감정적으로 회복하지 못했다고 해요. 보는 강의와 단편소설을 계속했어요. 또 마음속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시 결혼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인지 그는 여전히 선술집이나 술집을 자주 드나들었어요. 1849년 9월 27일 보는 버지니아 리치먼드에서 필라델피아로 가는 증기선에 올라탔어요. 그는 한 미국 시인의 시집을 편집하는 일을 맡게 되었죠. 다음 6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10월 3일 볼을 알고 있던 조셉 스노드그래스 박사는 볼티모어 지역 신문기자 조셉 워커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워커는 시궁창에서 더러운 옷을 입은 남자를 발견했다고 썼어요. 그 남자는 화가 많이 난 것 같았고 이름은 에드거 앨런 보라고 했어요. 보는 필라델피아로 가서 시를 편집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들은 스노드그래스 박사는 놀랐어요. 스노드그래스 박사는 바로 가서 선술집에 있는 볼을 찾았어요. 그의 눈은 공허했고 알아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의사는 그를 바로 병원으로 보냈어요. 보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지 못했어요. 존 모란 박사만이 작가의 생애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소통한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1849년 10월 7일 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란 박사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었어요. 일설에서는 작가가 광견병에 걸렸다고 해요. 19세기에 이 병은 흔했거든요. 혼란과 환각을 일으켜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모순이 있어요. 광견병에 감염된 사람들은 물을 무서워해요. 포는 물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또 다른 버전에는 에드거는 자기들의 여동생이 이 작가와 결혼하는 걸 원치 않았던 사라 로이스터 쉘튼 형제의 공격을 받았다고 해요. 포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뇌에 손상을 입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왜 발견되었을 때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에드거는 마지막 날 밤에 레이놀즈라는 이름을 여러 번 불렀지만 이 남자의 신원을 확인되지 않았어요. 2006년 과학자들은 보의 머리카락을 분석했고 에드거의 비소 수치가 높았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물질은 심장 문제와 다양한 질병들을 유발했지만 에드거의 죽음의 주요 원인은 아니었어요. 또 운명의 날을 얼마 앞두고 작가의 체내 수은 수치가 264%나 뛰었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수은은 환각과 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게 작가의 이상 행동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중금속들은 포에게는 해로웠지만 그의 안 좋은 결말의 이유는 아니었어요. 포의 전기 작가 중 한 명은 누군가가 포가 발견된 선술집 근처에서 작가를 강탈했을 수도 있다고 해요. 아직 정확한 답은 없어요. 에드거 포의 살면서의 죽음은 그의 문학 작품만큼이나 미스터리해 보여요.
무슨 일이죠?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일종의 웜홀을 통과하고 있고 멈출 수 없어요.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다가 마침내 빛이 보입니다.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몇 초 후 픽셀화된 세계에서 깨어납니다. 거대한 나무와 바위로 둘러싸인 숲에 있어요.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봅니다. 바람이 불지만 피부에 느껴지지 않아요. 손에 건틀렛을 끼고 있는 게 보여요. 왼쪽에 아바타를 보여주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자 완전한 복장과 능력치를 갖춘 자신의 모습이 보여요. 숄로 얼굴을 가린 사막의 떠돌이 복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킨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걸 훑어보니 모든 상황과 시나리오를 위한 많은 이상한 복장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머리를 가릴 수 있는 후드가 달린 로브를 선택합니다. 스킨을 바꾼 후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작은 마을로 보이는 곳에서 소음이 들려요. 그쪽으로 가서 사람들 사이를 걷기 시작합니다. 아바타를 통해 모든 사람의 프로필과 능력치를 볼 수 있어요. 알림이 표시됩니다. 여러분은 365일 동안 이 가상세계에 머무르는 실험 프로그램에 등록했어요. 이 실험을 마친 후 비밀 보물을 찾으면 50억 원을 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주최 측에 따르면 보물을 찾는데 1년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보물을 처음 발견한 10명이 상금을 받을 거예요. 다양한 키오스크에 접근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만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잠시 걷다가 실험의 참가자가 근처에 있다는 알림을 받습니다. 지도상에서 그리 멀지는 않지만 누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은 캐릭터에게 다가가고 상대가 화려한 옷을 입은 여성 마법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 여자는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으므로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녀는 여러분에게 없는 몇 가지 기능을 보여줘요. 그 여자는 여러분을 다른 메타버스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녀는 포털을 열고 여기 올 때 통과했던 것과 비슷한 웜홀을 통해 무작위로 생성된 현실로 여러분을 데려갑니다. 눈을 감고 어떤 텅 빈 도시에서 깨어납니다. 비가 많이 와요. 메타버스의 미지의 영역에 있다는 알림이 표시돼요. 환경과 어울리는지 살펴보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마을 광장에 도착하고 이곳이 메타버스의 어두운 쪽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여자는 여러분이 보물을 찾는 걸 지연시키기 위해 경로에서 이탈시켰어요. 여기로 데려온 여자를 찾을 수 없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른 메타버스로 이동할 수도 없어요. 실험 참가자 중 두 명이 근처에 있다는 또 하나의 알림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머리를 숙이고 걷기 시작해요. 거대한 도마뱀처럼 보이는 실험 참가자와 우연히 마주칩니다. 그는 대화를 나누며 이곳이 안전하지 않으니 자신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직감은 그를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가 여러분을 뒷골목으로 데려가고 무엇이 잘못됐다는 걸 즉시 깨닫게 됩니다. 버튼을 반복적으로 두드리자 수천 명의 사용자가 있는 미래형 도시로 이동합니다. 여러분의 복장이 너무 눈에 띄어서 환경에 어울리도록 현대적인 것으로 갈아입어요. 여러분은 도시를 탐험하고 실제 세계에서 온 친숙한 브랜드를 많이 발견해요. 메타버스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적인 광고를 통해 수입을 얻습니다. 이 광고 중 많은 것은 이 가상세계에서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보여줘요. 잔고를 확인하고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암호화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실험은 하루에 일정한 금액만 허용합니다. 조항이나 규칙을 위반하면 할당량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메타버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화폐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음식이나 물이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광고하는 물건을 구매해야 합니다. 몇몇 실험 참가자들이 유명 인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파티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파티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특별한 신발을 NFT로 사는 거예요.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여러분을 물건의 실제 소유자로 결정합니다. 주변에 많이 있더라도 말이죠. 공용 도메인에 여러분 이름으로 등록돼요. 큰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할당 금액이 증가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창의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잠시 후 파티에 참석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말을 겁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스킨 하나를 그의 신발과 바꾸자고 제안해요.
협상 후 그는 마침내 동의하고 여러분은 입장할 신발을 얻습니다. 자동적으로 파티에 입장하고 어울리려고 노력해요. 파티의 주제는 힙합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스킨을 바꾸고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더 찾으려고 해요. 운이 없어요. 여러분은 상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첫 번째 단서가 되는 장식품을 발견합니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실험에 참가한다는 걸 알아차리고 여러분을 쫓아내려고 하지만 보안을 피한 후 장식품을 집어들고 안전한 곳으로 피합니다. 그 장식에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지구의 내 모퉁이를 방문해야 한다고 쓰여 있어요. 아무 메타버스에나 무작위로 뛰어들 수는 없어요. 인접한 메타버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메타버스의 다른 곳으로 가서 귀중한 NFT를 수집하는 단서를 찾고 그것을 무작위로 사용자와 거래하여 다른 장소를 열어요. 타는 듯한 사막에서부터 캔디랜드, 그 사이의 다른 모든 장소들을 방문합니다. 몇 달 후 마침내 장식품에 대한 탐구를 완료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장소에 있어요. 구름 속의 하늘마을이에요. 모든 건 바람과 거대한 새들에 의해 움직입니다. 단서에 대한 알림을 받습니다. 상금이 가까워졌어요. 현실의 문턱을 넘어야 보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채로 머리를 긁적이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고 애써요. 갑자기 여러분을 위험한 메타버스 마을로 보낸 여자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만큼 목표에 가까이 도달한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군중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 여자가 이기게 놔둘 수 없어요. 그래서 쫓기 시작해요. 그녀가 사람들 사이를 달리는 걸 봐요. 말을 거는 사람들 때문에 지체돼요. 그 여자는 거대한 독수리에 올라타고 날아갑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무언가 놓친 것이 있는지 보기 위해 옛 장소들을 다시 방문해요. 실험이 끝나려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여러분이 지금껏 모든 것을 잘못해왔다는 걸 깨닫습니다. 임의의 장소로 순간이동을 해서 웜홀에 들어갑니다. 이제 현실의 문턱에 서 있어요.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동안 텔레포트를 중간에 멈춥니다. 능력치를 열자 숨겨진 단추 하나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도중에 취소한 여행이 많았지만 이전에는 이런 옵션이 없었어요. 클릭하자 현실과 가상 공간 사이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바로 림보버스예요. 이곳의 모든 것은 진짜 같아요. 심지어 물체의 냄새를 맡고 온도를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풍경은 뒤집히고 여러분은 떠다니는 대리석 타일을 건너서 다이아몬드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밑에는 불이 있어요. 그게 진짜가 아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마침내 끝에 도달합니다. 다이아몬드에 접근하자 가상 공간에 글리치가 발생해요. 다이아몬드를 집어서 인벤토리에 추가합니다. 보물을 얻었어요.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요. 비밀 메뉴가 열리고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있는 50억 원과 로그아웃 옵션이 나타납니다. 그걸 누릅니다. 또 다른 웜홀이 여러분을 현실로 데려가요. VR 안경을 벗고 상금이 가득한 통장을 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나머지 참가자들이 여전히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간을 확인해보니 메타버스에 12시간밖에 있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추락하는 장면이었죠. 당신은 의사와 과학자들을 둘러싸여 병원에서 깨어납니다. 몸은 어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고 보니 숨쉬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마치 목에 덩어리가 낀 것 같아요. 몸이 타는 듯이 뜨겁고 땀이 피부를 덮어요. 눈도 안 좋아서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걱정 마세요. 라고 의사가 말합니다. 사고가 있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당신은 살았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입에서 말이 안 나와요. 기침 소리만 크네요. 볼 수는 없지만 주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곧바로 왜 그런 건지 이해가 되었죠. 끈적끈적하고 촘촘한 섬유질 물질이 침 대신 뿜어져 나와요. 당황하자 맥박이 빨라지네요. 몇몇 의사들이 당신을 붙들고 침대에 묶어요. 의사들이 수면제를 먹이고 당신은 또 기절하게 됩니다. 당신은 수천 마리의 작은 거미들이 몸을 완전히 뒤덮는 악몽을 꿔요. 도움을 요청하는데 네 개의 반짝이는 거미 눈이 입안에서 밖을 응시하고 있어요.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지만 이번에는 주위에 아무도 없네요. 놀랍게도 기분이 좋아요. 목에 걸린 것도 없고 몸에 열도 내렸고 에너지가 넘쳐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로 갔는데
공포에 질려 얼어버립니다. 작은 가죽 주머니가 턱 바로 아래 목구멍에 만들어졌어요.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모든 걸 기억하기 위해 두 번의 심호흡을 합니다. 당신은 생물학자고 지난 몇 년 동안 거미줄을 연구해왔어요. 거미줄은 지구상에서 가장 내구성이 좋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재료 중 하나죠. 거미줄 한 가닥은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수백 배 더 얇습니다. 수백 개의 나노 섬유로 엮은 촘촘한 밧줄이죠. 거미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천연 섬유인 실크로 거미줄을 만들어요. 과학자로서 당신은 실제 거미줄의 모든 특징들을 모방한 인공 거미줄을 만들려고 노력해왔죠. 제대로 사용한다면 건설, 의학, 그리고 다른 많은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어요. 세상에는 약 5만 종의 거미가 있어요. 대부분은 거미줄을 만들지 않지만 실크를 생산해내죠. 모든 거미줄의 속성은 다양하며 당신은 그걸 다 연구하고 있어요. 연구실에는 수천 마리의 거미들이 커다란 동물 상자 안에 살고 있어요. 사고 당일에는 플라스틱, 고무, 금속, 그리고 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범용성 물질인 슈퍼실크를 생산하기 위해 가장 놀라운 거미 수백 마리의 천연 섬유를 결합했죠. 거미의 복부를 모방한 작은 상자에 거미줄을 넣었죠. 살아있는 거미류에 놓고 안에서 거미줄을 칠 수 있도록 특별한 큰 탱크에 넣었어요. 몇 시간 후 실험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탱크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거운 뚜껑을 열고 안에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실크의 거대한 반짝이는 거미줄을 보았죠. 손가락 끝으로 이걸 만졌는데 갑자기 다시 떼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발버둥 칠수록 더 끈적끈적해져요. 어떤 거미들은 먹이를 잡기 위해 전기를 사용해요. 이 거미들은 정전기 특성을 가진 특별한 접착제로 거미줄을 덮습니다. 이 접착제는 공기 중에 암흑 물질들을 끌어들이죠. 그게 꽃가루, 곤충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당신의 몸인 거예요. 이 특성 덕분에 거미줄 실크 안에 쉽게 얽히고 붙을 수 있는 거죠. 거미줄이 팔을 감싸고 거미줄 안으로 서서히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곳에 빠져 정신을 잃은 거예요. 과학자들이 방에 와서 이 슈퍼 비단거미가 당신의 몸 주위에 고치를 짜고 있었지만 물지는 않았다고 해요. 동료들이 탱크에서 당신을 발견하기 전까지 이 두꺼운 거미줄에 쌓여 몇 시간을 보냈죠. 실크의 대부분이 피부에 흡수되었어요. 이제 유기체가 거미줄과 동기화되어 거미줄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거미샘은 지금 침샘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목에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거미줄을 뱉을 수 있지만 미래에는 몸의 다른 부분에서도 거미줄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겁도 나지만 신기하기도 해요. 빨리 실험을 시작하고 싶어요. 실험실 근처에 있는 실험장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두꺼운 나무 통나무에 거미줄을 뱉어봅니다. 거미줄을 건너편에 놓여있는 통나무에 붙여봐요. 실크에 탄력이 있네요. 전기 충격기처럼 거미줄을 통해 가벼운 전기를 보내봅니다. 실크가 줄어들면서 통나무 두 개가 서로 부딪혀요. 강도를 시험해보고 싶네요. 가장 강한 거미줄은 다윈의 나무 껍질 거미에게 있어요. 이 거미의 실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두 배 더 강하죠. 운 좋게 이 거미줄의 속성도 획득했습니다. 보조 연구원들이 건설 크레인을 실험장으로 가져왔어요. 긴 실크줄을 만들어 케이블처럼 크레인에 붙여봅니다. 거미줄은 무게가 수톤이나 나가는 시멘트 덩어리를 들어올리고 지탱할 수 있었어요. 손가락 끝에 작은 주머니가 생겨요. 이제 손톱 밑에서 거미줄을 만들어 먼 거리로 내보낼 수 있어요. 실험실로 가서 창밖을 내다보고 얇은 실크 줄기를 쏘아봅니다. 거미줄은 떨어지지만 땅에 닿지 않아요. 작고 끈적끈적한 공들이 거미줄 끝에서 형성되어 이 거미줄을 어떤 거미로부터 얻었는지 알 것 같네요. 호주의 붉은 배 과부 거미는 구슬이 달린 커튼처럼 땅까지 늘어지는 끈적끈적한 실크 선으로 거미줄을 짜요. 개미나 귀뚜라미가 이 구슬들 중 하나를 치면 거미줄은 벌레를 잡아 이 힘없는 동물들을 공중으로 들어올려요. 물론 재미보는 것도 있지 않죠? 동료들에게 장난을 치기로 결심하고 이 실크줄을 연구실 전체에 퍼뜨리죠. 몇 시간 뒤 몇몇 과학자들이 공중에 매달려서 이제 그만해달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닥 위에서 거미줄을 쳐서 마치 트램폴린을 타는 것처럼 높이 뛰어요. 슈퍼실크가 여러분의 뼈와 근육에 힘과 유연성을 더해주어
여러분은 다치는 게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벽을 오르기 위해 손바닥과 손가락에 실크를 감아요. 벽에 손바닥을 대지만 페인트와 벽을 뜯어내곤 바닥에 떨어집니다. 또 다른 거미의 특징을 발견했네요. 손가락에서 거미줄을 던졌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만약 이 거미줄을 어떤 물체에 붙이고 당신 쪽으로 당기면 염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어떤 거미종은 자외선을 반사하지 않는 실크를 생산할 수 있어요. 즉, 투명한 거미줄을 짜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자외선을 반사시키고 특정한 각도에서 보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실크도 갖고 있죠. 하지만 가장 멋진 건 황금색 거미줄이에요. 열대지방의 어떤 거미들은 거미줄에 황금빛을 주는 특별한 물질을 거미줄에 염색시켜요. 이러한 능력으로 여러분은 아름다운 패턴을 디자인하죠. 연구실을 나와 멀지 않은 숲속으로 향해요. 여기서 수십만 마리의 거미들이 이쪽으로 기어오고 있는 걸 보게 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거미는 거미줄에 다른 거미들을 유인하는 특별한 페로몬을 덮을 수 있어요. 이제 피부를 통해 그걸 느낄 수 있죠. 여러분은 끝에 크고 무거운 끈적끈적한 공이 달린 거미줄을 뱉어요. 어떤 거미종들은 그런 실크를 생산해서 곤충들을 낚기 위한 철퇴처럼 사용하죠. 또 이 무거운 공을 흔들어 그걸로 나무를 부러뜨릴 수 있어요. 거미줄은 살균되어 있고 항균성을 갖고 있어요. 당신은 의료 패치보다 더 효과적인 거미줄을 만들어요. 유일한 문제점은 피부에서 떼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특별한 거미의 놀라운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근처의 호수에 가봅니다. 물속에 사는 녀석이죠? 물거미예요. 이 녀석은 종을 닮은 누에고치를 만들어요. 이 거미는 물속에서 이 방수 방울에 엄청난 양의 산소를 채우고 그 안에서 삽니다. 이제 손가락과 입에서 가벼운 실크를 풀어 커다란 공 모양으로 엮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공을 물에 던져놓고 안으로 들어가요. 마치 호수 바닥으로 천천히 가라앉는 잠수함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공 안에서 발수성 실크로 몸을 감싸고 몸과 그 사이에 공기층을 만듭니다. 그리고 온 고치에서 나와 스쿠버 다이버처럼 물속에서 수영해요. 공기가 바닥나면 수면 위로 떠오르죠. 튼튼한 탄력이 있는 실크줄을 나무 두 그루에 붙이고 가운데 가닥을 잡아요. 마치 새총처럼 거미줄을 잡아당겨 뛰어내렸어요. 나무 위로 날아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소리치죠. 실험장을 지나고 실험실을 지나고 그리고 잠깐 착륙은 어떻게 하죠? 곧장 나무 속으로 떨어져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게 추락하는 거였죠. 또 병원에 왔네요. 그다지 똑똑하지 못한 실험 때문에 온몸이 아프네요. 뭔가 변한 게 느껴져요. 의사들은 몸 안에서 실크가 완전히 용해되어 더 이상 거미줄을 만들 수 없다고 해요. 뭐 그래도 그만한 가치는 있었어 라고 생각합니다.